안녕하세요. 예, 편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안 남은 1차 시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그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나중에 이제 뭐 커트라인 뭐 85점 뭐 90점 뭐 이렇게 맞으면서 정말 이제 엄청난 점수로 1차를 합격하는 수험생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험생들도 나는 뭐 올해 반드시 붙을 거야 이러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내년에 붙을 수 있을까 떨어질까 덜덜덜덜 떨면서 공부하다가 시험 보고 그 점수 맞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과연 잘해왔나, 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내가 뭐 가끔 농땡이도 피우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같은 생각,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불안감이잖아요. 그냥 이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 스타트가 여기고 이제 시험일이 이때라면 막 이제 여기서 수험생들이 준비 딱 하고 다 이제 모두 같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혼자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혼자 그냥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냥 혼자 넘어집니다. 그죠? 예. 아무도 안 건드렸어. 그냥 혼자 막 넘어집니다. 그죠? 그럼 결국 여태까지 완주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때 시험장 딱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혼자 넘어져 버리면 이게 멘탈이, 그러니까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넘어져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이제 뭐 남이랑 경쟁이에요. 그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을 아무리 좋은 점수로 합격하는 사람도 시험 당일까지 불안에 덜덜덜덜 떨고 들어와서 시험 보고 그 점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은 지금 2개월 조금 넘게 남았죠. 그죠? 이때 동안 정말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렇고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1년을 이제 수험 기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3월에서 이제 2월 이제 19일로 발표가 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실력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늘지 않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판 2개월 동안 정말 최선의 집중을 다해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때 실력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멘탈 무너져서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 뭐, 난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은 안 되겠다, 다음 해를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혼자 무너져 버리면 이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2개월 조금 더 남게 남았지만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 넘어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2개월 동안 정말 불태우면, 그러면 이제 좋은 점수 받고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안감에 떨고 멘탈 나가고 이제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년에 합격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남은 2개월 동안 불태우셔서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응원 메시지 남기고요. 여러분들 뭐 제 말 듣고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제 영상 요거 보시고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